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중고차 수출 박중규입니다. 정말 차주분께서는 굉장히 집요하신 분이에요. 아, 진짜 내가 졌다. 사실 이 차량에는 어떤 미담이나 특장점 혹은 스토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굉장히 평범한 차량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고차 수출 박중규가 촬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 너무 졸라. 너무 조르기 체스를 쓰는 거예요. 집안의 가보로 남기겠습니다. 집안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번호판도 탈착을 했는데 제가 번호판도 요 앞에 집안에 뭐 가보다 그러니까 번호판도 일단 위치시켰고요. 그다음에 혹시 바이오가 차량을 가져갈까 봐 영상 찍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까지 제가 남기면서 최후의 영상을 찍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 차량은 제 기억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.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. 저는 이 차량을 잊지 못할 거예요.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차주분 성함이 제 와이프 이름이랑 똑같아요. 기사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주분에게 송금을 진행하려고 계좌번호를 받았는데, 아니, 와이프 계좌번호가 오는 거야. 그래서 이거 뭐지? 와이프가 나한테 계좌를 보내지? 하는데, 알고 보니까 차주 성함이 제 와이프 이름이랑 똑같았습니다. 이 영상을 갑으로 물린다고 하니까 제가 그 차주분의 성함을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차주분 이 정도는 각오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? 뭐, 이 정도는 해야지. 자, 이 차량의 차주분의 성함은 최지성. 아, 여기다 적어놔야겠어. 최지성. 아, 이 최지성. 일단 본데트에 아주 낙인을 시켜버렸습니다. 아주 그냥. 차주분 뭐 만족하십니까? 아주 이 영상은 박제가 돼가지고 이 차량은 최지성 차량. 최지성 27마 3588.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혹시 모를 스토리라인이 있을까? 혹은 미담이 있을까? 찾아본 결과. 그나마 좀 약간의 스토리라인이 약간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. 그 스토리라인은 바로 이 운전석 문짝을 열면 개봉박두가 되는데요. 자, 한번 열어보실까요? 짜잔! 자, 그렇습니다. 우리 예전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. 이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이 난다. 이 차량은 말입니다. 엉덩이 뿔난 차주에 굉장히 혹사당한 그런 아반떼 HD 차량입니다. 자, 한번 시트 상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굉장히 괘씸하게 동그랑땡 같은 걸로 이렇게 은폐를 시켜놨는데 내가 저거를 들치는 순간 아 뭐야 깜짝 놀랬지 뭐야 이걸 이렇게 여는 순간 오잉? 가시 엉덩이에 혹사당한 운전석 시트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? 이렇게 시트가 다 구멍이 나있지? 엉덩이 뿔이 났나? 이 뭐죠 이게? 와이 엉덩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? 이 뭐죠 차주분? 굳이 따지고 본다면 제가 건져낸 스토리 라인 중에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엔진룸 한번 열어볼게요. 엔진룸을 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기현상이 발생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뭐죠 여러분들? 엔진 덮개에 혹은 각종 부품 요소에 이상한 이 뭐지 이게 흰 우담 이 우담발 아니야 이게? 이게 도대체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분명히 곰팡이에요. 저 분명히 곰팡인데 차주분께서 얘기하시길 아이 그거는 저희 그 아파트 단지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앉아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게100% 확실합니다. 근데 아무리 엔진룸을 봐도 아 이거는 곰팡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. 아, 아닌데요 차주분 제가 엔진룸을 좀 열고 뒤에 시트를 봤는데도 흰 가루 같은 거흰꽃 같은 게막펴 있는데요. 그러자 역시 차주분께서는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연이어 하셨습니다. 그거는 곰팡이가 아니고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를 했는데 그 흰색 먼지가 묻은 게100% 확실합니다. 자 그렇습니다. 뭐 믿어야죠. 믿어야죠. 제 와이프랑 이름이 똑같은 최지성 고객님. 아이 지성아, 지성이를 여기서 부르면 이 아저씨도 대답을 하고 우리 지성이도 대답을 하겠지.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근데 곰팡이류가 맞는 것 같아요. 닦아볼까 뭐. 이거 봐. 이게 아무래도 곰팡이 같은데, 이게. 아무래도 수상한데. 자, 그렇다면 저 뒤쪽에 시트 쪽으로도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동을 하고요. 이 시트에도 저것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, 좀더 우리가 그 은밀한 장소로 확대해서 전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먼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? 이게 보면, 얘도 좀 형태가 이상하고, 이뒤 시트도 보면, 군데군데 뭐가 이렇게 허옇게 허옇게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뒷시트 위쪽에도 이런 식으로 허연 게 군데군데.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먼지라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확산돼가지고 고루 분포 있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마치 무슨 검버섯이나 무슨 뭐야 전염병처럼 군데군데 촉수처럼 저렇게 발전이 돼 있는데 저거 곰팡이 아니냐 저거? 아,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. 굳이 미담을 그냥 굳이 어거지로 끌어낸다고 치면 약간 어거지적이자 이 차량의 그나마 유일한 장점은 바로 이 주행거리에 있습니다. 사실 이 주행거리에서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행거리가 지금
99,904km야. 아이고 아깝다. 조금만 더 운행하시고 99,999였다면 아, 이 썸네일의 타이틀은 99,999 주행거리를 한 아반떼 H라고 제가 타이틀을 걸었을 건데 아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. 아 요거 좀 더 타고 마셨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워요. 너무 파는데 이른 감이 있습니다.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. 주행거리는 99,904km. 2007년을 감안했을 땐 이제 정수리 피해 약간 딱지 정도의 굉장히 풋풋한 주행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차량은 옵션이 디럭스예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옵션이 없습니다. 원래 여기는 사제가 아니라 오리지널 1등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요. 이 밑에는 로터리 에어컨. 저런 식의 회전식 로터리 에어컨은 대부분 옵션이 없는 차량에서 많이 발견되어지곤 한답니다. 자 이쯤에서 크락션 한번 울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크락션. 아 크락션 울렸고요. 핸들도 약간 약소하게 핸들도 차량 가격에 비례하게 우측만 리모컨이 있고요. 핸들 자체는 그냥 우레탄 생 고무 고무 핸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자 보통 기본적으로 옵션이 어느 정도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가죽 핸들을 착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옵션이 좀 없는 차량들은 화물차와 진배 없는 생 고무 우레탄 계열의 핸들이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본닛을 하강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다시 한번 볼게요. 아 난 아무리 봐도 이게 이상한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. 이게 옆에서 보면은 볼록도 튀어나와 있어요 얘네들이. 뭐가 꽃처럼 살짝 볼록 튀어나와 있고요. 이런데도 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어. 아 아무리 봐도 이거 곰팡이 같은데. 와. 일단 이 미스테리는 제가 역사의 주머니에 고이고이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27마 3588, 27마 3588 아반떼 HD 최지성 고객님의 차량을 저희가 같이 살펴봤고요. 다시 한번 가보는 길 이 차량의 특장점 세 가지를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운전석 시트가 뿔에 위에서 엉덩이 달린 뿔에 위에서 난도가 됐다. 자, 두 번째 성함이 제 와이프 이름이랑 똑같다. 그래서 난 잊을 수가 없다. 세 번째 아, 저 내 눈에는 곰팡인데 저거. 하지만 차주는 단지 먼지가 앉았을 뿐이다. 이 세 가지를 요약해드리면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저 이름 중고차 수출 박준기도 기억해 주시고요. 언제 어디서 누구든 이런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혹은 지인 중에 이런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매각을 원하신다면 이 중고차 수출 박준기의 문을 똑똑 두드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럼 정말 이쯤에서 물러갑니다.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가득 하시길 기원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주분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고맙습니다. 이 차량은 타지키스탄으로 가서 또 미친 듯이 40만, 50만, 60만, 70만까지 열심히 차주분이 달리지 못한 키로수를 엄청나게 달릴 겁니다.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. 우리 언제나 화이팅 하자고요. 모두 명절 잘 보내세요. 차주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